후보자님 많은 의혹 관련해가지고 이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해명 자료거든요. 책 한 권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해명 자료 내놓는 동안에 창신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으로 모자 사망했고요.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지 후보자 개인 의혹 비위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직업 공무와 거의 사유화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발달장애 자녀 둔 부모님들께서 집회 중이신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냐고요? 장관 후보자시잖아요. 후보자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삭발 몇 명이나 하셨는지 아십니까? 단식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부모님들께서 인사청문회 때 그렇다면 정호영 후보자에게 대신 좀 물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한참 설명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어차피 낙마할 사람 아니냐, 물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며 한탄하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계속해서 부당한 행위 없었다, 떳떳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민 신뢰 바닥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닥이냐. 자식을 걱정하다가 머리를 깎고 밥을 굶는 부모님조차도 저 사람한테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바닥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자격미달 장관 후보자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움 모르는 일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끄러움이 없다는 점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서 첫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자녀 둘러싼 우연의 반복, 계속해서 우연이 생깁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우연의 뜻이 뭐죠? 네? 우연의 뜻이요. 우연의 뜻요? 네. 예, 뭐... 모르십니까, 이것도? 아니, 너무 상식적인 일을 모르셔가지고. 네, 뭐죠? 예. 예. 뭐 일반적이지 않게 예 필연의 반대가 우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토대로 기막힌 우연의 반복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여쭙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의대 편입한 이 스펙 쌓기부터 우연이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생 중에 부모가 같은 학교 의대 교수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시간이 없거든요. 네. 2016년부터 20년까지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학생 중에 부모가 같은 학교 의대 교수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 후보자님이 유일하십니다. 예. 학사 편입학 딱 두 곳 지원 가능한데요. 편입학 전형에 있는 의대 22곳 중에서 아드님, 따님 모두 경북대 의대에 지원했고 합격한 아주 특별한 그런 우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격하기까지 스펙을 쌓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또 우연의 연속이 벌어집니다. 후보자 아드님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했고 이 이력을 편입학 지원 서류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연하게 하필 또 공교롭게 당시 후보자가 진료 처장으로 있던 경북대병원이 해당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죠. 우연의 일치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아들 추천한 당시 지도교수이자 해당 사업의 총괄 책임자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박종태 전 교수입니다.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입니까? 안다 모른다로 대답해 주십시오.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 네, 병원만 안다, 하는 모른다. 게 아니고 분명히 모른다고 병원, 하셨죠? 예, 대구시내 네. 모든 병원이 다 참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후보자님 아드님은 해당 사업 결과 바탕으로 한 KCL급 논문 두 편을 공저자로 이름 올렸습니다. 네네. 이를 편입 당시 주요 활동 경력으로 제시도 했고요. 그런데 공저자는 모두 석박사급입니다. 나머지 공저자들이요. 그리고 학부생은 후보자 아드님이 유일하죠.
심지어 후보자 올해 연구에 참여했고 기여도 높은 연구자들조차 저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연히 2013년에서 17년 사이 박호태 교수 이름으로 실린 논문 중에 학부생이 공저자인 경우는 후보자님 아들이 또 유일합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죠. 모두가 우연이죠, 부자님. 학부생이 그 저 논문에 실린 경우가 그 당시에 322명이 있었습니다. 예. 박종태 교수가 낸 논문 중에 학부생이 공저자로 실린 건 후보자님 아드님이 유일하세요. 네, 그 연구실에서는 그랬지만은 그 주변에서는 322명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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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당시에 병원들은 대구 시내 모든 병원들이 아마 계명대학병원, 영남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이 다 참여했고 그 연구비는 전혀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 네,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수요 연계형 그 사업에 저희 병원이 그 사업을 아드님께서 스텝으로 활용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네네. 다른 대학이 참여했다는 게 이거랑 무슨 상관? 아, 저희 병원이 참여했다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네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